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하나씩 선정해보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5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S건설 편입이 됐죠. 39,20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4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 9일에 진입했던 하이트진로 살펴보겠습니다. 34,6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이트진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제 관련 업종 뭐 전반적으로 지금 리오프닝과 함께 엮이면서 수요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감이 좀 커진 종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향후에도 주가 흐름은 양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이제 시장이 너무 하락하면서 뭐 하이트진로 조금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337억 원을 발표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조금 부합하는 실적, 그리고 뭐 증권사에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코멘트를 내놨는데 향후 리오프닝 이후에 외식 채널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하이트진로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향후 주가 흐름 역시 양호하게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 그다음에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 3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지금 가격 인상 부분 충분히 전가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때문에 향후에 좀 추가적인 지금 상승 기대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하이트진로 지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 격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종목이 네. 섹터가 좀 다변화됐다고 할 수 있나? 모르는데 유통이랑 화장품이 좀 골고루 좀 섞여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유통 위주로 일단 현황 및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난해 그 코로나19가 나타난 이후에 이커머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매출, 뭐 새벽 배송 이런 게 대표적이죠.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오프라인에서는 그 보복 소비가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 명품 등에 대한 그런 고가 제품 매출이 크게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기업 뭐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지난해 거래액이 2조 원을 지금 웃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올해는 뭐 3조 원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업 내에서 정말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백화점인데요. 해외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는 그 면세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명품 소비가 주로 백화점에서 발생하면서 명품 매출 성장이 지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두 자릿수도 훨씬 넘는 그런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할인점, 그리고 면세점은 뭐 아직은 좀 부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할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매출이 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서 물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소비가 트렌드가 좀 나타났는데 특히 혼밥이라든지 혼술 같은 그런 게 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간의 그런 실적 전망은 좀 다르다. 그 투자 의견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의 그런 국내산 브랜드에 대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면세점 매출도 물론 회복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실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국내 이커머스 향 매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작년에 아주 좀 크게 늘어지게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통업 그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도 시장 전체 지수 대비로는 아웃퍼폼을 했는데 올해 코스피가 한 10.1% 어제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유통업 지수는 8.2% 하락해서 시장 대비로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전격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사실 유통업계에서 채널별로 영향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명품 매출이 그러면 줄어들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요 백화점들이 주요 그 면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할인점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이탈했던 매출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면세점과 화장품은 결국 큰 폭의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 유통업에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 유통과 화장품이 함께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선은 수요 절대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고가 제품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화장품까지 모두가 지금 이런 사업을 아우르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작년 최고 실적을 기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연초 대비 좀 하락해서 좀 관심을 갖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의류와 화장품이 3대 1 매출 비중으로 지금 있는데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주로 해외 명품을 수입 유통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 작년 사상 최고 실적이었는데 특히 4분기에 의류 성수기와 함께 코로나19 보복수지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한 72.9% 증가한 3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4분기 시작에서 좀 특징적인 점이 이 패션 부분에서의 어떤 고른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감안한다면 올해 역시도 무난한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만일 위드 코로나가 조기 실시된다면 부진한 지금 실적을 보고 있는 화장품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로 인한 좀 이익 성장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매우 싸다는 점인데요. 최근 이제 5개년간 PER 밴드 중에 최저점만 모아놓은 평균이 14.7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12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1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저 평균보다도 낮은 쪽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명품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같은 고성장은 아니지만 실적이 꾸준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은 역대급 저평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개년 최저 평균 14.7배를 정의한 18만 5천 원, 손절은 10% 주인 13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의 공략할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